인사각 나오는 인생샷 남길 수 있는 뷰 맛집, 카페, 식당, 숙소, 명소 등 뷰가 좋은 공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일기 뷰맛집 채널의 아홉 번째 이야기, 충남 서산에 위치한 벌천포 해수욕장은 어떤 뷰맛이 있을지 함께 떠나보실게요. 벌천포 해수욕장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닷물이 상당히 맑은 편입니다. 산길을 굽이굽이 달리다 보면 바다가 처음 보이는 모습이 이러합니다. 잔잔한 바다와 함께하는 한적한 어촌마을의 풍경이 잠시 쉬어가게 합니다. 서해바다는 갯벌들이 많아서 어쩔 때 보면 바다에 물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벌천포 해수욕장은 꽤나 자주 방문했는데 물이 빠져도 서해안의 갯벌 느낌은 아니고 바다의 느낌이라 바라보기 좋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제주도 협재해변의 비양도 같은 느낌도 나네요. 주차장 근처에 시그루자브종 스타일의 자그마한 멍뭉이가 있길래 가봤는데 사람을 어찌나 좋아하던지 너무 귀엽네요. 사람 손길을 너무 좋아해서 한참을 놀아주고 있었네요. 지금도 있으려나? 잘 지내니? 시그루자브종 귀염둥이 애기야? 아까 비양도처럼 보이던 곳으로 걸어가면 오토 캠핑장이 나옵니다. 소나무 숲으로 우거진 이곳은 양쪽으로 바다가 조망되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나무들이 만들어내어지는 피톤치드와 바닷바람이 내 코속을 정화시켜주는 기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토 캠핑장만 운영됐었는데 2, 3년 전인가? 최근에 이렇게 숙소들이 생겨났더라고요. 지도에는 서산 홀리데이 파크라고 나오네요. 캠핑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캠퍼분들은 이런 공간을 이용하시면 좋겠더라고요. 바다 앞에 위치한 자리는 예약하기가 힘들겠죠? 숙소 바로 앞에 이런 바다가 조망되고 바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벌천포 해수욕장의 길에 끝자락에 다다르면 이런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저 멀리 바다가 나에게 어서오라며 손짓하는 듯한 이 기분. 그러나 뷰맛집은 수영을 잘 못하는 관계로 바다는 바라만 보는 걸로. 충남 서산 벌천포 해수욕장에서 많은 추억들 아로새겨 가시길 바랍니다. 뷰맛집 아홉 번째 이야기, 서산 벌천포 해수욕장 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멋진 뷰맛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